으아! 방석 찍어 일로 와. 홍천강에 왔습니다. 찬소리가 그 벌레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와 이거 못 있겠다. 여기 있지 마. 잡을까요? 들어갔어? 나 또 잡을래. 보이십니까? 한 번에 이걸로 어마어마한 야, 줘봐. 아빠가 이거 다 잡아버려야겠다. 점점 줄어든다. 아니, 보여줘. 이봐. 어마어마하게 잡았어. 아니, 어디다 줘봐. 아니, 벗겨졌어. 야, 너 저쪽으로 와. 여기 움직여. 야, 얘들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연우야. 삼촌 좀 봐봐. 제일 큰 암놈인데 큰놈인데 불러. 잘 잤어? 네. 남녀는 지금 뭐해? 꿈 찾고 있어요. 어떤 거? 껌? 네. 김찬솔 몇 시에 일어났어? 몰라. 물놀이 하러 갈 겁니까? 응. 아 물놀이 안 할 거야? 응. 여기까지 왔는데? 응. 보트도 안 탈 거야? 응. 왜? 바람 넣으세요 해. 오빠. 여우라. 언제 일어났어? 많이 그만했어. 아까 전에 일어났어? 재밌었어? 아이, 어떻게 밤에 재미있었어? 나 아무것도 안 죽는데. 우리 뭐 잡았어? 물놀이. 근데 왜 안 날라가? 물놀이. 죽은 거야? 물놀이. 죽은 거지? 아니요. 어? 잔소리가 좋은 거 보다 잔자리가. 어? 죽은 거면 떨어지겠죠. 그러게. 오. 이야. 곤충왕. 어? 잔소리는 곤충왕. 잠자리 거의 안 날라가? 손으로 잡은 거야? 아니요. 그럼. 잠자리. 잠자리채 잡았는데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옮겨주지? 뭐 뽀뽀해 줄 거야? 아니. 아니야? 아빠가 물고기 사다니는 애 좀 잡아줘. 야 물고기를 우리가 엄청 잡았는데 다 죽어버렸네 이거. 너무 뜨거워가지고. 에이 이거 저기 놔줄 걸. 화석 될 것 같은데? 화석 될 것 같아? 어. 어쩔 수 없지. 딱딱해. 응. 만져봐 한번. 에이, 징그러 아빠는. 화석 만들어볼까? 응. 그냥 말리자. 지포처럼 이따가 먹어. 말려줘 여기다. 아니 작은 애들. 얘네 화석 만들래. 응. 화석. 지포 화석이 아니고. 화석 만들래. 나 말려서 먹어. 물고기 화석 만들래. 재미있어? 화석. 응. 이따가 밤에는 우리 저기 참나무 있는 데 가서 사슴벌레 있는지도 보자. 어이, 밤 9시? 아니 한 8시만 돼도 어두워지니까 가더라면 되지.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 아빠 지친다. 물고기 안에 좀 봐봐. 응? 야! 보트, 왜 언제 여기까지 왔어, 보트가? 보트가 언제 여기까지 왔어? 찬솔아, 보트 탈 거야? 어. 일로 와. 가. 여우리가 타야 되는데? 위험한데? 놀아 타! 일어나니, 여기에서는. 그래, 그럼 거기 놀아. 멀리 갔다 올게. 난 멀리 걸어서 갈래. 걸어서 갈까? 어. 야, 찬솔아. 어, 뭐야? 무더운 여름철에 인파가 급증하는 산간이 수거. 하천댐 물놀이 여행지에서는 구명조끼 착용. 물놀이 할 때 조심하래. 구명조끼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죠? 응. 조심해야 됩니다. 안전. 연우야. 네. 구명조끼를 안 하고 물놀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고 기절할 수도 있고 심장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렇지. 오, 자, 보트 안 타 왜 또? 보트 왜 안 타? 아!
나 포트만 잡고 나 태양 아빠 나 앞으로 가줘. 야 우리 저기 있다. 어 가고 있잖아. 안 가고 있는데 발 닿는 데까지 발 닿는 데까지 아, 오! 아, 나지! 태양! 양 때문에 나 먹었잖아. 와, 아까 빠졌어. 잘 안 다니는 와, 야, 핸드폰 물에 빠질 뻔 했다. 왜요? 핸드폰. 방수가 되기는 되는데 물에 넣지는 말랬다. 뭐, 이렇게 다 있냐? 어? 뭐야? 방수가 되긴 되는데 물에 들어가면 침수할 수 있대. 침수가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이제 고장나는 거. 방수가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아, 아저씨도 이해라, 삼촌도 이해라. 아, 아이폰 A 플러스인데 완전 방수가 안 된답니다. 어, 물속 화면을 못 찍습니다. 아, 이런 억울할 때가. 그러면 카메라. 소감 한 마디 해봐. 응? 소감 한 마디. 소감? 응. 어, 놀러 왔는데 어때요, 기분이? 재미없. 재미없어? 응. 그럼 다음부터는 안 와야겠다, 김찬수. 재밌어? 응. 진짜? 응. 와, 시원하다. 연우는? 재미있어. 아빠 진짜 방구를 했는지 해볼게. 안 돼, 안 돼, 안 돼. 물 뿌리고 하면 안 돼. 망가진대. 아, 아빠 가줘. 잠깐만, 아빠 이제 휴대폰 좀 놓고 멀리 한번 가보자. 아, 구명조끼 입고 여기서 기다리면 돼. 어? 구명조끼는 싫어. 삼촌 이제 더 너무 답답해. 요, 요 근처에서 놀고 있어, 알았지? 네. 아, 나한테 우리 난. 여우라 이 손자 뭐 하고 있어? 여우라 여우라 아빠하고 삼촌하고 찬솔이 오빠하고 이렇게 놀러 오니까 좋아? 네 재밌어요? 네 어. 다음번에는 엄마도 같이 오자 그래? 여기 유리 초라는 여기 잠깐만 엄마랑 안고 있어야 돼요. 그러네. 나 다니는 할 수가 없어요. 아, 근데 여기 들어올 수 있어요. 아 그랬어? 오케이 알았어. 아빠 어 찾으라. 지금 뭘 찾았어요? 애사슴벌레. 애사슴벌레 암컷을 지금 잡았습니다. 우와. 나는 없어. 야 아빠는 이거. 야 아빠는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왔는데. 어디갔어? 있다. 얘 진짜 애사슴벌레 맞아. 어 맞아. 잠깐만 암컷이야, 보여줘. 암컷. 잠깐만 어. 보여줘봐. 보여줘. 보여줘. 지져버렸다. 어디 있어? 어디 있지? 애사슴벌레 암컷. 아 이 조금만. 야 우리가 그 뭐였지? 그 방송? 뭐? 에그박사 뭐? 그 다음에 또 누구 방송이었지? 아무튼 수많은 유튜브를 섭렵한 후에 오늘 홍천강에 지금 휴가를 야 날라가 날라가 야생은 막 잘 날러 어 집어넣어 어. 애 사슴벌레 암컷을 어, 채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어 브리딩 해야겠네요. 우리 집에 순놈도 잡았는데 저번에 야 우리 순놈 그건 근데 그건 왜 안 나오지 맨날? 모르지. 넓적 사슴벌레랑 싸워서 죽었나? 우리 뒤져서 찾아야겠다 그게. 넓적 사슴벌레랑 싸우진 않을걸? 그러니까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서 싸우진 않았을 것 같은데. 찬솔아 기념으로 인사 한번 해줘. 애 사슴벌레 암컷을 잡았습니다. 애 사슴벌레 기분 좋습니까? 기분 좋습니까? 어 근데 어 그 잡은 건 넓적 사슴벌레처럼 턱이 돼 있는데 무슨 소리야? 암놈이니까. 아무튼 가자. 또 아니 순놈이잖아. 가보자. 이 집게벌레도 발견했습니다. 큰 집게벌레. 우리 아까 청개구리 잡았잖아. 큰 집게벌레. 청개구리도 발견했어요. 어딨지? 엄청 좀 빼줘봐. 엄청 짱. 너무 완전 득템을 그냥. 오. 얘 너무. 찐득찐득해.
왜 찡득찡득? 어이구. 얘 로드킥 되면 안 되는데. 어, 놔줘. 가라 그래 집으로. 간다. 이렇게 막 발로 찾으려고 하면 바이바이 천국으로 안가. 지금 매미를 한 마리 제가 잡았는데요, 이 배 쪽에 뭐 허연 게 있어. 뭔지 모르겠어요. 나 징그러워. 오, 나 이런 매미는 아까 태어나서 처음 봤어. 매미 몸뚱이 색깔도 특이해. 그지? 왜? 뭐야? 매미에서 떨어졌어. 허연 게. 기생충이었나 봐. 뭐 몰래 들 기생충이었다. 뭐가 움직여 막. 어 맞네. 우리가 살려줬다 기생충한테. 우와. 여러분 너무 신기합니다. 여기 지금 이 매미 보이시죠? 매미한테도 기생충이 살았었다. 뭐 이 거미줄 같은 거. 이 거미줄 종류는 뭔지 모르겠는데. 이 거미줄 뭐야? 아무튼 요렇게 생긴 매미인데 눈이 빨갛고 요 배 쪽에 이상한 허연 게 두 개가 아무튼 붙어 있었어요. 기생충이다. 했는데 기생충 같아요. 매미에 붙어 있는 기생충. 이거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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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요 매미는 이제 날려주겠습니다. 잘 가라 매미야. 기생충한테서 살려줬다 내가. 그런데 이거 또 차에 밟혀서 죽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버섯 같은 게 허연 게 뭐가 막 꿈틀꿈틀 허연색 뭐가 꿈틀꿈틀하면서 버섯이다. 버섯 같아. 근데 매미는 좌우로 매미한테 붙어있었어. 웅덩이처럼 매미 궁뎅이처럼 생겼었어. 매미 날라갔다. 매미한테 붙어먹는 기생충 같은 거. 들어왔다 매미가. 매미 보내주자. 아우 저 굼벵이 같은 것도 이상한 거. 방랑권의 달인 사마귀. 왕사마귀 같다. 아빠 얘 차지펴서 팔아볼까? 뭘 팔아 얘도? 예. 밤에 보니까 눈 까매. 눈 까매요. 나 쳐다보고 있다. 오, 무서워. 나 자고 계속 고개 돌려 나 쳐다보고 야, 아빠 어릴 때는 많이 봤던 친구들인데 요즘은 보기 엄청 힘들어졌지 이제. 오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 어릴 때 이거 참개구리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멸종위기인가? 아, 그렇진 않고 아빠 어릴 때는 그 서울에서도 많이 봤어. 근데 이제 요즘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졌어 서울에서는. 야, 시골 오니까 이런 오랜만에 보는 주먹만한 사이즈 개구리. 오 이거 힘 좋은 거 봐. 다 들어버렸어. 이거 다 부셔버렸어. 부셨어. 우리 잠자리채 이런 씨 부셔버렸다. 내 잠자리채를 다 부시다니. 돈 주고 사야겠습니다. 잠자리채 내가 고쳤는데 다시 부셔버렸다. 그물에서 좀 빼서 보고 싶다. 그지? 응? 자 비켜봐. 뭐야 얘 어떻게 놔줘? 좀 더 데려가서 구경해? 아니 나 그냥 놔줄 거야 바로 지금? 아니 그냥 거기 저기 놔줄래. 그래 우리 저기 강물에다 놔두자. 응. 뭐야? 메뚜기. 우리? 여치. 우리 로드킥이야? 아니 살아있는 거. 혹시? 여기 있잖아. 여치 어디? 여기 있지? 제가 여치야? 배짱인가 이거? 날라가버렸다. 날라가지 않았는데? 뚜라미 뭔거야 혹시? 혹시 뚜라미 봤어? 이거 배짱이라 그랬나 뭐라 그랬나. 배짱인가? 여친가? 방아깨비는 아니고. 방아깨비는 아니고 메뚜기 종류는 아니고. 엄청 무식하게 크게 생겼네. 이 사마귀 크기 절반 되는 것 같은데? 그치?
신기한 거 많이 본다. 참개구리. 뭐해? 뭐 어? 오케이 또 갑시다. 집에서 키우는 거? 아니 이건 못 키우지. 이건 놔줘야지. 신기해서 보라고. 와 이거 오랜만에 본다. 나도 이만한 사이즈. 날까지 안 잡아먹네. 그래. 긴장했나? 이 참개구리 맞나? 종류가 우리 어릴 때 그냥 이런 거냐? 참개구리 참개구리. 엄청 크네 진짜. 먹을래? 먹을래? 응. 구워줘. 응. 껍질 벗겨서 다리만 구워 먹으면 돼. 응. 너무 신기해. 오랜만에 보는 참개구리. 어디서 잡았어요? 저기서 산 쪽에서. 그 어디 갔다 왔어요? 저기 산에 있는 데까지. 아까 같이 갈 가자니까 같이 가지. 여기 바로 나갔어요? 자 이제 오늘의 일과는 영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보다가 졸리면 자 얘들아. 아 이제 좀 쉬자 우리.